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보건당국에 따르면 7월 첫 주 10명에 불과했던 코로나 환자가 8월 둘째 주엔 18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수치는 표본조사라는 점에서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내 학생은 53명에 불과했지만 본격적인 개학이 시작되자 8월에만 880명으로 16배가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전북자치도는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요양병원과 복지시설 등에 KF94 마스크 3만 장을 긴급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반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입니다.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의사 부족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엔 도내 수련병원 3곳에서 79명의 레지던트와 인턴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할 정도로 의료 현장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덩달아 간호사 등 병원 내 직군의 과부하 문제까지 심화하면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의 홍수정 본부장 연결해서 현재 의료계 상황을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그 보건의료노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전국의 병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인데요. 그동안 저희 조합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처우 개선만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때로는 정부와 협상을 하기도 하고요.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지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210여 개 병원들이 좀 있고 조합원은 8만 5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11개 병원 사업장이 있고요. 조합원은 총 5,100명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소개했습니다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일부에서는 응급실 뺑뺑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과 시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네, 본부장님, 현재 병원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정말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의 불편이 정말 아주 크실 텐데요. 대학병원들은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수술이나 외래 진료가 원활하지 않고 전공의 수련병원인 대학병원 응급실도 전공의 공백 사태로 전문의들이 혼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진료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대학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지방의료원들이 그 기능을 보완해주면 좋겠지만 지방의료원들도 코로나 상황에서 일부 의사들도 떠나고 코로나 이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겨우 버티고 있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 뺑뺑이가 되는 거고 병원 경영 자체도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내부에서 일하고 계시는 조합원들의 상태도 좀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간호사분들의 과로가 좀 심하다는 얘기들이 좀 있던데요. 좀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의료 공백 사태가 있기 전부터 사실은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전담 간호사, 소위 PA 간호사가 병원마다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까 정부도 병원도 PA를 늘리고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사실상 불법 의료이기 때문에 의료 사고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지기도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PA 간호사도 2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명의 전담 간호사들이 있긴 한데 전공의 공백 사태로 인해서 아마 사업장별로 30명에서 많게는 50명까지 좀 늘어난 상황이 있습니다. 네네. 피로도 누적돼 있는 데다가 합법적이지 않다 보니까 불안하기까지 하다 그런 말씀까지 전해주셨는데요. 네. 최근 그 보건의료노조에서 전국 61개 사업장에 대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벌였잖아요. 그런데 90%가 넘는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습니다.
자, 우리 노조에서는 어떤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전국적으로 좀 공통적인 요구긴 한데요. 임금 인상 6.4%를 비롯해서 직종 간의 업무 범위 명확화라든지, 현장의 인력 충원, 그리고 주 4일제 시범 사업 등을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포함해서 감정노동 휴가라든지 복지 조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언론에서는 저희 전북의 많은 병원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약간 부풀려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전북에서는 쟁의 찬반투표를 진행한 곳은 등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이렇게 세 곳이 전부고요. 지방의료원들은 현재 힘든 상황에서 임금 체불까지 걱정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병원을 상대로 한 파업도 고민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요구하는 다양한 방식의 실천 행동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뭐, 저희가 들었던 것처럼 대규모 병원들의 파업이 예고된 건 아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방의료원 세 곳이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친 것뿐이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사태에도 그렇고 지금과 같은 의료 공백 사태에서도 계속해서 현장을 지켜왔던 게 보건의료노조 아니겠습니까? 자, 오죽하면 파업을 고민할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좀 불안한 마음이 가시진 않는데요. 자,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최후 수단으로 할수 있는 게 사실 단체 행동 파업인데요. 의료 공백이 길어져서 환자분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과 병원 경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지방의료원 세곳 말고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은 사업장별로 병원 측과 개별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바람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다른 병원들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교섭을 통해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시청자분들이 걱정하듯이 의료 공백이 심해지고 병원이 마비가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의료노조 홍수정 전북 지역 본부장이었습니다.